우선 음이온과 양이온의 정기적인 흐름을 먼저 보고 가야 할것 같아요. 심장 근육은 그림과 같이 생겼죠. 심장 근육 이완기 때 세포 내에는 음이온이고 세포 외에는 양이온인데 심장의 정기적 자극 또는 자동성에 의해 양이온이 세포 내로 이동하게 되면 심장은 수축하면서 길이는 짧아집니다. 심장 근육 이완기 때에는 세포 내에는 음이온이고 세포 외에는 양이온인데 심장의 정기적 자극 또는 자동성에 의해 양이온이 세포 내로 이동하게 되면 심장은 수축하면서 길이는 짧아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탈분극이라고 하는 것이고, 심장 근육이 수축하면서 다시 양이온이 세포 밖으로 이동하면 심장 근육은 이완하면서 재분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정기적 자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동반결절, 방실결절, 히스소, 좌우 다발분지, 푸르키니의 섬유가 있죠. 이것들은 정기적인 자극을 만들어내고 심장을 수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차례대로 순서를 보면 우상방에서 좌하방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PQRST와 각 리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는 12리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표준 유도라는 것은 스탠다드 리드라고 하여 양극 유도를 말하는데요. 왼손과 오른손 사이에 전이 차는 리드 1, 오른손과 왼쪽 다리에 전이 차는 리드 2, 왼손과 왼쪽 다리에 전이 차는 리드 3로 표현됩니다. 양쪽의 전이차를 이용하여 심장의 정기적 활동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죠. 양쪽 손목과 발목에 집게를 물려놓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리드 1, 2, 3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집게를 양쪽 손목과 양쪽 발목에 부착하는데, 오른쪽 다리는 왜 부착하나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지금 제가 오른손, 왼손, 왼쪽 다리는 언급했는데, 오른쪽 다리는 언급하지 않았으니까요. 오른쪽 다리의 정극은 그라운드 정극이라고 하여, 심전도 리드 결과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정극인데요. 원래 리드 1, 2, 3 전도는 0.3Hz에서 35Hz 정도의 아주 작은 주파수를 갖고 있는데 그 이상의 주파수의 잡음이 들려오게 되면 검사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물려놓는 집게는 높은 주파수의 Hz의 잡음을 없애주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른쪽 다리에 물려야 하는 집게를 팔이나 반대 다리에 적용한다면 그래프가 뒤집히거나 그래프 모양이 아주 낮게 표시되는 등좀 이상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